안녕하세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아침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태풍도 온다 하고, 그리고 밤동안에 엄청난 비가 내린다고 하길래 주말 농장의 상태가 어떨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지금 들러볼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아침에 비가 내리긴 해도 살짝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비가 더 오기 전에 주말 농장의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다른 때는 이 길이 비록 흙길이긴 하지만 차가 갈 수가 있어서 차를 끌고 가는데, 요 며칠 비가 많이 와서 요 도로 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흙이 많이 패여가지고 제 차가 경차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패인 곳을 가다 오면 가다가 차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은 포장이 되는 곳까지 차를 잠시 놔두고, 몇 미터 되진 않아요. 해서 이 길을 걸어서 주말 농장이 있는 곳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골길 걷는 기분이네요. 집을 나설 때까지도 비가 조금씩 내렸었는데, 지금 딱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도중에는 이렇게 하늘이 점점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려고 하는지 저렇게 서서히 저 멀리 지금 해가 뜰 준비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여기서 아침 해 뜨는 걸 보고 갈수 있을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주말 농장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몇 발자국을 더 가야지 제가 있는 제 구역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한 50발자국 남았나? 좀만 더 가면 됩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지금 가까이서 보면 여기가 무등산이거든요. 역시나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지 무등산이 지금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를 보면 해가 벌써 떴나? 구름 안쪽으로 굉장히 밝은 빛이 보이네요. 이제 막 6시가 넘었는데 많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저희 자리, 저희 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깻잎은 들깨는 굉장히 아직도 잘 자라고 있고, 고추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래도 저 멀리 가지는 좀 풍성해 보이긴 한데 가까이 가 봐야 알겠어요. 두둑 쪽에 호박 덩굴이 완전 가득 찼어요. 근데 이 호박들이 우리 것도 있고 아마 옆밭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줄기 중에 하나가 우리 텃밭으로 넘어왔는데, 아니 주말 농장에 넘어왔는데, 요게 우리 건지 옆집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자리는 저희가 가을에 상추를 다시 심으려고 남겨두었던 곳이라서 요 호박 덩굴은 두둑으로 보내야겠어요. 여기 비어있는 자리는 봄에 상추를 심었던 자리긴 한데, 비가 멎으면은 조만간 상추 모종을 사가지고 한번 심어야겠어요. 그 옆에
고추들이 지난번에는 이파리도 괜찮고 했는데, 비가 계속 와서 그러는지 잎들이 이런 잎도 말랐고, 아, 이런 열려 있던 고추들이 다 상해 버렸어요. 병충해가 왔나 봐요. 제대로 수확할 게 없네요. 이러 어쩌나. 아, 올해 저희 주말 농장에 고추 농사는 거의 망한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그래도 가지는 풍성하게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가지가 있고요. 우와. 아, 이렇게 가지 좀 크기가 작긴 한데 좀 따줘야겠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숨었지? 오늘은 가지를 따러 온게 아닌데 가지가 보이길래 가지를 좀 따줘야겠어요. 저기, 여기도 있다. 아이쇼. 우와. 이만큼 가지가 좀 가늘긴 한데 그래도 가지를 따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냐?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가지 있는 걸 따주겠습니다. 엄청 큰 가지 하나 땄어요. 와, 이거는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아주 좀더 있으면 다 익어버릴 뻔했어요. 오늘도 깻잎을 따러 왔거든요. 해서 깻잎을 좀 따가지고 저도 먹고 지인도 좀 나눠 먹고 해야겠어요. 몇분 되지 않았는데 아주 드럽게 깻잎을 엄청 많이 땄어요. 그래서 저랑 이웃이랑 나눠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박 한 덩이라도 좀 기대를 했는데, 요 호박잎들 사이에서 호박이 보이지 않네요. 아마 호박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주말 농장에서 깻잎을 수확하고 갑니다. 하늘에 해가 벌써 떴나 봐요. 근데 구름에 가려져서 햇님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만 날이 밝은 모습만 담아 봅니다. 주말 농장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저희 주말 농장 가는 길에 가는 길이 큰 도로 옆이긴 한데 시끄럽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배롱나무가 양쪽으로 한번 심어져 있어서 지금 서서히 꽃이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른 아침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며칠 지나면 이 길이 좀더 화려하게 변할 것 같아요. 나중에 좀더 화려해지면 또 다시 요 배롱나무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도 맞고 배롱나무도 꽃을 피우고 오늘은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